자, 음원 깡패들의 만남이다. 매드클라운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 안지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볼빨간 사춘기에서 노래하는 안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드클라운도 다시 한번. 네, 안녕하세요. 매드클라운입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해요, 긴장을 해서. 그 매드클라운이 아직 입에 안 붙나 봐요. 네, 발음하기가 좀 가끔 힘들어요. 갑자기 드는 궁금증. 이거 네. 본명은 뭐예요? 제 본명이요? 네. 저 조동림입니다. 아, 네. 평상시에 인사할 때는 밖에서 인사할 때 본명을 더 많이 드시기도 하죠? 예, 주로 본명을 쓰죠. 저. 네. 오, 네. 하기가 예, 아니, 그냥 들었던 생각이에요. 네. 네. 지영 씨는 볼빨간 사춘기로 얼마 전에 스케치북에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매드클라운은 오랜만이에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방송 같은 거 간간히 하고, 네, 예, 뭐 그 앨범 작업하고, 네, 그러고 지냈습니다. 아, 네. 우리 저는 매드클라운을 소개해드릴 때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별명을 말씀드릴 때마다 좀 웃음이 나와요. 힙합계의 손석희다. 그 사이에도 비슷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항상 매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두 분은 어떻게 같이 작업하게 됐어요? 제가 회사에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섭외를 해달라고. 아, 진짜 바쁜데. 네. 네.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아, 감사하게도 승낙을 해주셔서 같이 하게 됐어요. 처음 연락받고는 어땠어요, 지영 씨는? 너무 좀 되게 너무 좋아하는 래퍼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곡 중에 화? 화 그 곡도 되게 좋아하고 좀 그런 피처링 꼭 해보고 싶다 했었는데 좀 되게 꿈만 같았어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집을 못 찾겠군요라는 곡, 이게 오늘 첫 방송이었죠? 음원은 요거는 나온 지 조금 됐어요. 그 방송에서는 네. 첫 번째 네, 방송에서 처음 하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좀 노래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게 가사가요.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아저씨 사실 나 갈 곳 없어요. 어딜 가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네네네. 저도 이거 듣고서 어 이상하다.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이거 이별 택시 따라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별 택시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곡에서 이제 그 가사 특히 거기서 처음 영감을 받아가지고 네네네. 네, 그냥 쓰다 보니까 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랬군요.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때 네. 이 이별 택시 있는 앨범에 제가 프로듀서였기 때문에 카피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영향을 받았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기쁩니다. 오마주입니다. 아, 오마주예요? 네. 좋아요. 아니 매드클라운 외에도 지금 볼빨간 사춘기는 난리잖아요. 자이언티가 볼빨간 사춘기랑 콜라보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적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했다면서요. 학창 시절에 막 관심이 가기 시작한 여학생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다. 만약에 그러면 이 질문이 좀 짓궂은 건데 매드클라운 자이언티 둘이 동시에 러브콜이 들어왔어. 네.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재는 같이 했으니까 자이언티 분도 너무 하고 싶어. 네. 그래요. 현명한 선택이야. 일단 그래요.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져요, 지금 갑자기. 아 근데 이거 뿌리 염색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네, 좀 중요한 방송 있을 때마다 해요. 아, 네, 오늘. 아 항상 볼 때마다 완벽하게 돼 있어가지고.